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하는 지방시대 선포식이 오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선언한 건데요. 부산시는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기회발전 특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 이만희 기자입니다. 지역 주도의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시대 선포식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던 시대를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부산을 대한민국의 양대 성장축으로 추켜세우며 지방 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방시대를 알리는 선포식이 부산에서 개최된 만큼 지방시대의 선도도시로 앞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컨트롤타워가 될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되는데 특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 지원과 권한 이양 등 다양한 혜택들이 수반됩니다.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이 남북권의 혁신 거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이 되도록 지방시대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